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난이 피해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에게 불경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난 문제에 대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가이드를 주고 있나요? 뭐 제가 충분히 이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우슈비츠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은 순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다. 누가 그런 이야기, 제가 액면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 전 그거 일리가 있다 생각 그래요. 우리 저도 그렇고요. 막막한 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랑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랑 뭐 제가 속한 느헤미야도 그렇고 정말 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럼 왜 하나님은 아우슈비츠에서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잡혀서는 오직 하나가 이웃을 짓밟아서가 아닙니다. 누굴 죽여서가 아니라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우슈비츠에 몇백만이 갇혀서 거기에 나치가, 히틀러가 가스를 틀어서 단번에 전부를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즉각즉각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왜 그때 하나님이 그 600만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에서 일시에 죽게 했는지 이거 우리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일 거다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우리 제 아이들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여전히 저는 밤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내심은 글쎄요라는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만일 나의 아이들들은 나랑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이랑 무슨 차인데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옛날에 기도 많이,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실 것이 제가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하자 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겁나 열심히 기도했었었고요. 집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저는 맨날 교회 가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딱 유학 가서 공부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집사람은 새벽 기도하라고 해요. 당신이 기도해, 난 공부할게.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영상,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한 어떤 영상에 누가 그렇게 댓글을 적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전 사실 댓글 잘안 봐요. 댓글 보면 저 욕하는 글이 겁나 많아서 심란해서 안 보는데 어쩌다 보니 딱 봤는데 이분은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는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댓글을 딱 달아서 이분 대단하시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 요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고려할게. 제가 요즘 기도를 잘안 하기 때문에 영빨이 확 딸리는 상황이라서 고려하실 것이, 그래서 참작하고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아주 짧은 기도들은 제가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제 삶을 두고서는 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길에 대해서는 그냥 이건 제가 걸어가는 길인 거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지나고 나서 고백하게 되는 거지만, 뭐 글쎄요, 저 밑바닥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저 자신의 문제를 두고서는 더 이상 제가 일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쫄려요. 우리 가족이건, 제가 속해 있는 일산은혜교회, 제가 맡아 있는 청년부 사람들이건, 느헤미야이건, 요건 제가 쫄립니다. 이거는 알아서 가겠지.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이건 기도가 좀 필요하다 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저는 하여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 제가 속해 있는 일산은혜교회 청년부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생기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도 생기고 낙심도 덜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를 잘 못하지만 여전히 저는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라는 게 고난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저의 지금 결론은 그래요. 근데 제가 결론이 바뀌어가요. 제가 20, 30대는 기도 겁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시면 역사하신다 했었고요. 지금 이제 50대가 되어서의 저의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에도 걸어가게 된다. 그게 기도의 힘이다 싶은 것이 있고요. 이제 제가 더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그때 가서. 그렇죠. 비신앙인에게 불공평하다는 정확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새끼는 기도한다고 지새끼라는 게 기독교인들은 겁나 챙기고 불교 믿는 사람은 안 챙기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예로 들지만 우리 집에 우리 애가 자기 친구 데리고 왔는데 내 새끼한테만 간식 주고 남의 집에한테는 간식 안 줘버리고 이거는 부모가 아닌 것 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남들에게는 빵을 안 주시는데 우리한테는 빵을 주신다. 이거하고 하나님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이지. 옆집에 안 주는 빵을 나한테는 줘요. 이건 양아치입니다. 양아치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온전하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어요.